탄핵 청문회 대상의 주요 인물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 수원지검 사건의 주인 검사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뭐가 두려운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은 이화영 증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뒤바뀌었다. 안 나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려나간 것 같습니까? 검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나온 후부터 그들이 김성태 씨가 아마 2023년 1월 17일 날 체포되어 왔을 텐데 그로부터 2023년 2월 3월은 아마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증 그와 그쪽이 모여 있었고 그쪽의 어떤 상황이 좀 정리되니까 4월부터 저를 이제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4월, 5월, 6월은 거의 지금 저기 보니까 112일인데 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거의 매일 불러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월화수목금 나갑니다. 네. 일요일도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10일에 이거는 9월부터가 아니에요. 그 1월부터 110일에나 불려나갑니다. 111회를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받았다고 치니까 1110시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러다 대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입을 다 맞추고 나니까 다시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넷을 한꺼번에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지금 적시돼 있는 저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넷을 불러서 여러 번 대지를 했고요. 또 대지를 하지 않고 조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같이 있었던 적도 불렀던 적도 있었고요. 조서를 쓰지 않는 적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불러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와 김성태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방용철을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안부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측 변호인을 또 단독으로 만나게 하고 그런 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잘 검사가 모르겠습니다.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시 김성태 1시 11분, 방영청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 시간 11시 1분 다 똑같대요. 1313호. 저기는 어딥니까? 박상용 의원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어 파티 술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흔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네, 그것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족을 혹시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한 적도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을 면담을 시키겠다고 검찰청에 불러서 면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거부해서 안 나왔고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아들이요? 또 같이 구속되어져 있었던 신명석 국장을 1대1로 면담시켜주겠다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또 신명석 국장의 구속상태를 해제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다른 지인들도 1대1로 밖에서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김성태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고 설득을 하면서 검찰 편을 들고 김성태 말을 듣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나한테 피고인 이화영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회유한 정황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자를 보내서 변호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에게 주거 침입 등등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는 등등 협박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쫓아냈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모 변호사가 저를 위해서 검찰청에 왔는데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선임계 같은 절차가 좀 미비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 참관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고성이 오가면서 못하게 했었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현직 교도관이 그런 박 검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교도관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용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가지고 온 문건을 밖에서 들어온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검사가 용인해 주니까 교도관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항의를 하다가 그 박 검사하고 아주 큰 소리로 대표한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